사건 의뢰 공식 장맛 아시죠? 장천과 된장 소개할까 합니다. 된장 같은 느낌의 김복준이가 된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에서요 양파, 고추, 감자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장에 풀어서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쌀밥에다가 그것만 있어도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장천가 된장이 그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삼무 세 가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방부제, 예, 방부제 사용 안 하고요. 무보존제, 그 다음에 무산화제, 예,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13년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0% 국산 그 콩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가마솥에다가 참나무 이 장작불로 콩을 삶아가지고 강화도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해풍에 한 달 이상 그 말린 메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그 이 천일염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태로 장을 3년 이상 또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뭐 그 다음에 영양은 뭐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또 청국장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천가 이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나는 시간과 온도를 찾아서 황토방에서 제조해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6354-8851. 청국장뿐만 아니라 표고버섯된장, 간장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 게스트로 모신 분은 아마 한번 익숙하죠. 아마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한번 우리 저 후배님인데 저한테는 네. 우리 후배님이 한번 딱 왔다 갔는데 워낙 그 이 저 내용이 좋았고 또 공감하는 게 많아가지고 확 꽂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금방 아마 알 거예요. 아, 뭐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박중현 수사관님을 오늘 모시고 요즘에 그 사이버 범죄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방송도 하고 그 하는데도 네. 여전히 네. 이게 이거 뭐 뭐라 그럴까 주소만 옮겨가면서 하고 네.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해서 또 사기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오미크론 네. 그 코로나 왔는데 변이가 네. 생기고 또 변종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네네 네, 맞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 우리 후배님이 오늘 좀 뭐 강의라면 강의고 여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중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예. 아, 저 처음에 이제 사건 의뢰에서 정말 영화스럽게 초대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교육이라든지 또 미디어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전후를 저는 크게 이 사건 의뢰를 꼽고 싶거든요. 아, 사건 의뢰 출연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몰랐는데요. 정말로 이 사건 의뢰 찐팬이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다라는 거 정말 체감했습니다. 지금도 네. 방송 보시고 얼마 전에 경북 상주에 상주. 네, 경북 상주에 근무하셨던 이제 계시던 40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사건을 해 보시고 어떻게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제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내셔가지고 오히려 좀 힘들게 해드린 건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건을 해를 보고 연락 왔다 그러면은 꼭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거 방송 잘해야 돼. 이거 네. 이거 나가고 나면 또 뭐 무지기로 몰릴 수도 있어. 교육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교육 많이 들어왔고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40대 이제 여성분.
분이 자 할머니가 이제 홀로 사시는데 냉장고를 사드리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냉장고가 인터넷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좀 의심해 볼 만한데 맞아.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공식적으로 보증을 서주고는 쇼핑몰에서 냉장고를 구매를 하셨는데 냉장고가 일주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지 않나?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도 그렇게 산 것 같은데 이게 냉장고라는 게 큰 이제 큰 제품은 덩어리죠. 그쪽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서 물건을 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떼오고 나서 다음 카카오에서 이거에 대한 보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쇼핑몰에 다음 카카오로 상품을 이름을 걸어놓거든요. 이분이 열흘째 안 되니까 하필 또 그 판매업자가 연락이 안 됐던가 봐요. 바쁘셨던 건지 연락이 됐어요. 연락은 됐는데 아니니까 사기 의심스럽다고 경찰서로 뛰어가시겠다고. 근데 경찰서 실제로 가셨는데 서류도 준비 안 돼 있지, 대안 내용도 없지,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보다가 사건 의뢰를 보시고 저한테 진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보니까 아 이거는 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보증업체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은 다음 카카오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하시면은 조치를 해줄 겁니다 하니까 그게 또 어려우시잖아요. 같이 화상으로 원격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려줬어요. 원격으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거 쇼핑몰, 누르세요. 네, 여기 쇼핑몰 나와 있죠. 여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이틀 뒤에 전화하셔가지고 업체랑 연락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었다고. 사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사기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얼마나 피말랐겠어. 직거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해볼 만한데 이게 이제 중간에 보증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에 충분히 얘기를 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되니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범인을 잡았을 때보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꼭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을 반드시 자기들의 지인들한테 경북 상주에 전파해가지고 구독자 찐팬 많이 늘리겠다고 진짜로 전화 왔었습니다. 일은 우리 저 이 후배님이 하고 저 생색은 우리가 냈네. 그 사건 의뢰를 보시고 이 국민들이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신다는 걸 느꼈고 오히려 이제 전화가 오시면은 오히려 이제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연락을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사이버 범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으로 돌아서고 나서 지금 생활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사이버 범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5년간에 보면은 사이버 범죄는 계속 상승 곡선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코로나는 이 일종의 하나의 기폭제가 됐을 뿐이지 지금 사이버 범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사이버 범죄가 더 다변화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특히 지금 국민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이버 범죄 중에 하나가 우리 직거래 사기. 직거래지 직거래. 직거래 사기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래요. 그래서. 그래서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나라 맞아요. 우리가 번개장터 이 3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는 이 3대 직거래 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한번 저 간담회 실무자들이 모였거든요. 직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당근마켓. 당근마켓, 그 다음에 중고나라, 그리고 번개장터. 번개장터. 번개장터, 이제 이 부분 실무자들이 있고 그분들도 모니터링을 하세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다만 이제 인력과 기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1차원적으로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그 기술력은 개발이 어려운 건지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는 거는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사기꾼들이 자신의 충분히 신분을 세탁한다든지 대포통장으로 몇 차례 돈을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VPN을 써서 자기들의 신분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이 의무는 당신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인공지능도 도입하고 지금 많은 기술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라고 많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일어나고 여전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수요가 그만큼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과 사전 대책이 이제 못 따라가는 게 현실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직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판매자들 특히 이제 판매자들이 판매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직거래 플랫폼에 다량의 물건을 올려놓는다든지 이거 반드시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기가 힘들죠. 나는 내가 거래하던 그러니까 이 대부분 특히 요즘에 사이버 범죄는 MZ세대들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직거래 사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길만 가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치트나 사이버캅 그리고 최근에 경찰청에서 만들었던 이제 보이스피싱 전용 개발 앱도 만든 건데 특히나 직거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버캅이라든지 더치트로 반드시 사기 이력 조회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 그 아이디를 가지고 네, 전화번호, 계좌번호. 그러니까 전번 계좌번호 거기에 뜬 전화번호, 네. 계좌번호, 네. 아이디. 네. 아이디 이거를 어디에다가 우리 저 더치트 사이버캅 사이버캅 네. 사이버캅은 경찰청에서 만든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이고 더치트는 더치트 네, 더치트는 일반 민간인이 만든 사기 거래 방지 예방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면은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직거래로 사기 전에 네. 그 사람이 물건 내놓은 사람 그 아이디하고 전번 계좌번호를 딱 사이버캅이나 더치트 네. 예, 여기에다가 한번 조회를 해보고 필수입니다. 조회를 해보고 여기에 저 벌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딱 뜨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실시간으로 더치트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더치트예요? 네 더치트 더치트 네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더치트는 피해자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더치트 사이버캅 공통적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치트 깔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앱 까시면 돼요. 앱을 하나 까시면 네, 되겠네요. 아이폰도 지원되고 안드로이드 폰도 다 지원합니다. 네. 사이버 이건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네, 중요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나 아는 사람이 이제 고수장 써달라고 그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근마켓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상품권인데 네. 뭐 10만 원짜리를 그 9만 원에 만 원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저것만 네. 받은 거예요. 바코드만. 네, 네. 바코드 받고 이제 돈 저 계좌로 입금하고. 네. 그 다음날 그 가니까 이미 사용한 상품권인 거예요. 이게 또 이거의 한계를 노려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그 구글 기프트 카드라든지 문화 상품권에 이 그러니까. 핀번호라는 게 있는데 핀번호 상품권이 우리가 지류 상품권이 있고 온라인 상품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류는 종이. 종이. 지류는 종이대 종이로 하면은 그걸 쓰면은 쓴 사람이 이제 소지는 넘겨주니까 썼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온라인 상품권은 넘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안 되잖아. 이 핀번호 온라인 상품권 이 핀번호가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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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더치트나 사이버카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합니다. 요즘에 이게 또 위험하고 최근에 이 더치트나 사이버카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 사기꾼들도 이 정보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지들끼리도 사기꾼들이니까 사기꾼 새끼들이 사기 안 당하려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계좌번호로 등록을 해놔요. 계좌번호로 등록을 해놨는데 제일 첫 자리나 제일 끝 자리를 숫자를 바꿔놓더라고요. 제일 첫 자리나 끝 자리를 숫자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확인해 보면은 그게 계좌가 유효한 건지 안 유효한 건지는 떠나서 이 더치트나 사이버캅은 사기에 신고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글자하고 첫 글자 내지는 마지막 글자를 숫자를 바꿔놓어 보면은 넣으면은 사기에 사용한 계좌라도 또 안 떠요. 안 뜨겠지. 안 뜹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럼 이상이 없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입금을 하려고 하면은 막상 돈이 안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 계좌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렇지. 계좌가 잘못돼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면 전화하면 아, 그 끝자리 하나 틀린다고. 아, 제가 잘못 입력한 거네요. 그래 가지고 사기 치는구나. 제가 잘못 입력한 거네. 이때는 피해자들이 더치트나 사이버캅을 이용 조회를 안 한다는 고점을 노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 점을 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후배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계좌번호로 입금 거기에 써 있는 거를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일단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라고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입금을 조회를 했는데 막상 모르고 이거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조회했을 땐 이상 없는 계좌였는데 아 판매자가 뭔가 착오가 있어서 잘못을 입력한구나. 그런데 막상 입력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올려 놓은 이름하고 또 입금한 이 명의자가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그것도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한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직거래 사기꾼들이 이거 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 저 더치트에다가
계좌조회 할 거를 대비해서 네네. 지들 계좌번호로 올 때는 끝자리 하나 정도를 틀리게 해놓고 네. 그럼 실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럼 터치대에 안 걸려듣거든? 네. 안 걸려들잖아. 네네 맞습니다. 안 걸려들으니까 그 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마음 놓고 이거 거래해도 되겠네 하고 이제 딱 입금하려고 입금을 했어. 네. 그랬더니 돈이 입금이 안 돼. 네. 그 왜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 그랬더니 아 끝번호 하나를 잘못 썼어요 제가. 네. 뭐 저 일자였는데 아 7로 고쳐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7로 고치고 입금을 해버리는 건 100% 사기라 이거죠. 맞습니다. 일부러 그 틀리게 해놨다는 거지. 왜냐하면 구매자들은 앞에서 이미 확인했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한 게 아닌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사용자들이 국민들이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각지대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그놈하고 되는 그 전화번호는 대포폰이죠? 네 대포폰입니다. 연락되는 거 대포폰이죠? 대포폰이죠. 대포폰을 써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직거래 사기꾼들이 직거래 사기만으로는 우리가 중간에 필터링을 한다든지 업체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대부분 이제 메신저 피싱 보이스 피싱 이제 결합을 해서 범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대부분 이 대포폰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실제로 접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분 회사원이셨는데 이제 귀금속. 귀금속. 이제 귀금속을 사시려고 하다가 우리 대부분 보면은 물건 받는 주소지를 직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 주소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 주소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이제 대놓고 그 집 주소에다가 집에서 찾아가겠다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게 집 주소로 보내버리면은 사기꾼들이 나중에 피해자들이 증거자료 캡처를 가져가서 경찰서 신고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집 주소를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그 신고들이 꽤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오,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로 그걸 담보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집 주소만? 찾아가겠다는 거죠. 찾아가기 집 주소니까 실제로 물건 받는 그러니까 너 니네 집 알으니까 그냥 안 놔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집 아 그러네. 실제로 그 협박 얼마나 무서워 집으로 찾아간다 그러고 녹취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피해자들이 이제 사기꾼들이 대부분 이제 피해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수사기관은 무능하니까 신고해봤자.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보면은 직거래 인터넷 직거래 사기 근거율은 거의 9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얘네들은 국내에 있으면은 반드시 잡힐 수가 없고 그리고 사건 의뢰에서도 많이 앞에서 다뤄주셨는데 피해자들이 이게 보면은 자기들이 자기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건 공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있고요. 구글을 썼다고 해서 텔레그램을 썼다고 그렇죠. 해서 디스코드를 썼다고 해서 안 될 거라고 이거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회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 구글 쓰면 안 걸린다고 한동안 소문 났었잖아. 거기서 안 된다고. 그 천만의 말씀이잖아. 걔네들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한라인이 아, 그렇게 됐고. 믿어주면 고맙지. 아니, 차라리 새끼들이? 그렇게 믿는 게 나아요. 어차피 근거 될 거니까.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저희 이제 경찰청 사이버 주관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간 공조를 이 국가간 공조를 인터폴이라는 곳을 경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아예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 우리가 다이렉트로 한라인 다이렉트로 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한라인을 구축하자. 이거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정도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분들이 이제 많이 사이버 범죄 신고하러 오셨다가 이제 많이 듣고 이제 허탈해하고 가셨던 게 대부분 페이스북, 뭐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유튜브 맞아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도 이 유튜버도 당당하게 이 직업 순위로 올라섰거든요. 직업 순위 올라서 가지고 유튜버를 유튜버 소재지가 있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관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대량 고소가 많아가지고 대량 고소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정보를 표출해 낼 수 있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간 이제 그게 단서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사건 사고 분쟁은 많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이게 미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표현의 자유로 굉장히 폭넓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명예훼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이 국민들한테 큰 내리가 박혔던 게 이제 고 최진실 사건. 맞아요. 이제 고 최진실 법으로 해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국민들한테 명예훼손이라든지 인터넷상
모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범죄다.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런 해외 기관들은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자 그런 게 실제로 저희 수사기관들이 그런 과거에는 협조 요청을 하면 회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많았어요. 내가 수사할 때는 구글은 도저히 협조가 안 됐어. 이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균형 국가간 균형 원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영장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집행을 했으면은 그건 하나의 협조 공문일 뿐이고 맞아요. 영장은 국내에서만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안에서도 정확하게 인종차별, 명예훼손 발언, 혐오 발언 이런 거를 이제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협조해 줘. 사안마다 사안마다 틀리긴 하지만 이 협조에 대할 수 있는 자기들이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으면 회신이 어렵다라는 거 하고는 이제 옛날 얘기고,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손 안에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딱 보면 돼요. 국내에서 만든 앱이 과연 몇 개 있는지 대부분 해외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라운드 테이블이 점점점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그런 거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믿고 있으면 돼요. 그냥 믿고 있으면 저희들이 고맙지. 그냥 참고로 하면 되니까. 나중에 달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국민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제 이 점점 라운드 테이블이 많이 모여지고 있다. 많이 잘하는 있다. 거예요. 네, 국가 간 공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거 하면 되고, 다만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사이버 이 범죄가 양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 거야.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사관들도 자기가 어때 보면은 순번이라든지 있고 해야 그렇지. 되는데 국민들은 피해자분들은 내 사건이 먼저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면은 굉장히 많이 많이 이게 아쉬워하시거든요. 내 사건이라도 내 돈이라도 먼저 좀 막아달라. 근데 그런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올해는 이 사이버 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응원하고 믿음만 주시면은 이 사이버 범죄자들이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다니면서 이렇게 줄여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친 김에 이제 얘기해야지. 사실은 이제 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의 문제고.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박중현 그 저 주임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고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 오늘 그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쵸. 내가 까먹고 넘어갈까 봐. 이게 저 보니까 우리 저 박중현 주임이 경찰에서는 이제 경위급 무궁화나 경위급을 주임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박중현 주임이 책을 한 권 냈어요. 인격살인. 인격살인. 사이버 관련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정말 연구 많이 한 후배님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이버 관련돼서 사이버 수사 관련돼서 또 사이버 범죄 관련돼서 우리 박중현 후배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아마 굉장히 상당히 많이 저 사례라든지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 등등을 아주 저 디테일하게 자세히 넣어서 이거 한 권 읽어보면 적어도 이 책 읽은 사람은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 같아. 사이버 사기. 제가 쓰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 썼죠? 네네. 적어도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국내에서 사이버 범죄 당할 일은 없다 하는 그런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이버 전담 형사의 리얼 범죄 추적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인격살인이라고 인격살인이라는 이름을 했었어요. 인격살인은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고심 끝에 이 사이버 범죄는 제일 이제 인격을 죽이는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깊은 뜻이 인격살인이라는 이거 언제 나와요 책은? 지금 온라인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하고 네. 이거는 한 번씩 사서 나도 하나 사인해서 사가지고 사인 받아야지. 제가 받아야죠. 책은 쓰면 반드시 사줘야 돼. 내가 하나 사가지고 사인 받아서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에 우리 프로 이제 출연했을 때 FBI하고 공조수사한 거, 미국까지 간 거, 막 그 진짜 막 넘나들었잖아. 네. 국가관을. 네.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에 저 경사 때지 경사 때.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경찰 계급에서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 수사관. 네. 수사관이 그냥 넘나들면서 대륙관을 넘나들면서
사실 미국 FBI하고 공조수사 해본 사람 없어요. 나는 그거 생각만 하면 나는 평생 했어도 그거 꿈도 꿔보지도 못했고 네. FBI 만나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시고 해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뇌리 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때 그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FBI 뭐 그 연락 왔어요? 아, 네, 연락 왔습니다. 어. 네, 연락 왔습니다. 그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 왔어. 코로나 확진 받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뉴욕이 그때 코로나 팬데믹 시작이 됐었을 때 뉴욕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때 그 뉴욕도 그때 2부제 했더라고요. 2부제가 되면서 그 코로나 확진 많으니까 그때 그 자고 같이 근무 수사를 했던 이 그 형사 이제 브러더라고 항상 부르는 그 이 형사 그 고매재 형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때 확진이 돼가지고 그때 한 달간 자가격리 됐는데 그 뒤로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수사 업무에 복귀를 하고 여전히 제하고 같이 그때 활동했을 때 근무했던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안부 인사 전해줬었고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예방 교육이 이제 뛰어들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때 이제 그 고매재 형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뉴욕에 우리 미국에 보면은 FBI 이제 연방 수사국 그리고 자치 경찰 미국은 또 자치 경찰이 있으니까 각 주별로 LAPD, NIPD 있거든요. 그 PD 폴리스 디파트먼트 그리고 중앙정보국이라는 CIA가 또 있고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영화 얼마 전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시카리오가 이 시카리오가 저 멕시칸들 맞습니다. 거기서 마약 그저 마약 카르텔 말하는 거예요. 조직 원들로 속하는 취저 인생들 맞습니다. 그게 그 전담 마약하고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특화돼 있는 미국 수사기관이 하나 있는데 DHS라고 해가지고 국토안보부 네, 국토안보부 수사국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때 미국 가서 회의했을 때 이분들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붙어가지고 사건을 확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제가 감명 깊었던 게 그 사건을 영국에 보면 NCA라는 곳이 있습니다. National Crime Agency라고 해서 영국 범죄수사국 일종의 경찰청 영국 범죄수사국하고 같이 자고 수사를 했던 FBI하고 연합으로 영국의 그 해커 조직은 소탕으로 간다고 그 마지막에 그 좀 가지 그랬어. 저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저도 가면 안 되냐고 진짜 매일 보면서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수사관들이 영국으로 출장을 나가가지고 그 이제 그 D-Day 전날. D-Day 전날에서 인근에서 호텔에서 숙소를 잡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동하기 전에 외근 장구 메고 소총하고 기관단총 메고 샷건 들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소탕으로 나간다고. 안 가기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예. 아니 멋있더라고요. 우리 저 박주임은 그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한참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영국 가고 영국 범죄자 잡는데 총 들고 그 활극하는 애는 안 보내고 싶어. 저 부끄럽긴 한데 태권도가 2단밖에 안 돼가지고 아니 그 사진을 보고 싶어. 총 안 앞에서 태권도가 만단이라도 필요 없어 그는. 저희들 상상 많이 하잖아. 상상 많이 하셨잖아. 그건 안 돼.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친구야 진짜 나도 그때 너무 가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저는 또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파트너들은 이제 그 안에서 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제 해커 조직원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잊지 않고 종종 연락을 오는데 저 그러니까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이제 카카오톡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아주 좋은 SNS가 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대하자니까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 만났던 그 통역 한인 경찰 한인 경찰도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 한인 경찰 안에 커뮤니티가 따로 있습니다 많아요 아시아계 네.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때 코로나 19 때문에서 그 정오범죄 이제 인종 정오범죄가 그 꽤 많았었잖아요. 그때 한인 경찰들이 커뮤니티를 꾸려가지고 자율 순찰도 많이 하셨다고 활동상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경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쌍권총을 차고 다니시면서 도보 순찰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활동상 보내줬는데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 이게 진정으로 이제 수사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 왜냐면 저는 이제 대부분 우리는
수사 형사라고 하면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앉아서 서류 작업하고 문서 분석하고 자료 분석하고 검찰과 이제 영장 싸움 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검경수 사건 조정 이후로 또 많이 서류 작업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제 팀 저희 주변을 보니까 이 수사관들이 특히 사이버 수사관들이 이 복부 비만이 많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환자도 많아서 앉아갖고 하루 종일 일하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이게 돼야 뛰어다닐 수가 있으니까 참 그 안에서 괴리감을 보면서 이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는 답은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 안에서 가능성을 봤던 게 아 이거 절충하면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직접 가서 보니까 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 이제 우리 사건 의뢰 나가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참 연락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 댓글 다 봤습니다. 제가 날 잡아가지고 댓글 참 많이 봤는데 그 특히 이제 해외 취업 사기 편에 대해서는 댓글이 정말로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댓글 달리고 있던데요 보니까. 댓글 계속 정말 많이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외 취업 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선배님도 아마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어떤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 같은 거. 그렇지. 그거는 아마 경찰이라면 누구나 하나 다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 그런 게 계셔가지고 이제 베테랑 계셨던 분들 계셨 만나시면서 이제 그거 한을 푸시고 왜 그랬는지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거를 퇴직하기 전에 해결을 못하면 반드시 선배님처럼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가지고 반드시 저는 공소시효에 못지않게요. 공소시효는 있다고 하더라도요. 공소시효는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제 제가 이 경찰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반드시 꼭 오케이. 잡아서 찾게 되면은 그 잡는 영상 반드시 제가 이제 바디캠이나 이백캠으로 찍어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나와서 해외 취업 사기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 그러면 직접 해오면. 이게 사건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게 보통 이 구독자 찐팬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뭐 저는 이제 따로 뭐 이게 따로 활동한 건 아니지만 이게 한자 일종의 이제 공약 비슷하게 돼가지고 꼭 지켜야 되더라고요. 지켜야지. 지금 이거 도서출판 넥서스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네. 보니까 네네네. 인격살인이고 관련돼서 이 책 내용 속에 있는 거를 다 얘기해 주면 제가 안 사보겠지. 아, 그 읽어보셔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좀 몇 개 뽑아봤습니다. 몇 개만 좀 뽑아서 네. 좀 소개를 좀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버 범죄가 너무 줄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돌아보면은 지금 제가 몇 년째 혼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사건 의뢰 채널에서도 많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홍보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이버 범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마지막 대안으로 이제 제가 책이라는 걸 통해서 쓰면 어떨까.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크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해킹, 해킹도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해킹도 내용도 좀 집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밀착형 사이버 범죄라는 주제로 다뤘는데 특히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가 N번방 사건 이후로 조주빈이라든지 이런 이제 악마 같은 피의자들이 법정 형량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42년, 45년 이렇게 받았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끝났다고 보는 거지 이제. 그런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이제 끝났지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아 이게 이제 유통망이 하나가 드러났을 뿐이고. 지금 유통망이 계속 퍼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면은 아 유통망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번방을 통해서 하나의 유통망이 드러났을 뿐이고 또 다른 유통망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세요. 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이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여가지고 상담부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았고 특히 지금 이 연령대가 남자 여자 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의 성의 비율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지 피해자의 성비를 보면은요 남자 여자 오히려 남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몸캠피싱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지가 다 보여주고 걸린 거지 뭐.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그래 올해 수원에 이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가 개설을 해가지고 삭제 차단을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올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은 남성의 비율도 꽤 많습니다. 피해자가 이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남과 여의 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당하고 있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심각합니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초등학생도 몸캠피싱 피해를 당해가지고 특히 방학 때. 특히 방한된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 보면 이거 있어요. 그 딥페이크라고 있습니다. 아, 얼굴만 바꿔가지고 네,
합성하는 거구나. 얼굴에다 합성한 이게 음란물과 결합해버리면 아주 정말 값어치는 컨텐츠가 되거든요. 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런 음란물에 거지. 등장을 하는 거네. 만든 거지만 이게 지금 최근 이런 피해가 공인들이 많이 당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당해가지고 트위터 검색해 보시면은 문화상품권 만 원만 주면은 이거를 우리가 해시태그로 뭐로 붙이냐면은 아해가오라고 해가지고 지인 능력. 지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거를. 지인 능력. 예. 지인 능력이라 해시태그로 하면 이거를 대리를 해주는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다자보다 천하야 되는데. 특히 트위터가 많아요. 텀블러 같은 경우에도 많은데 특히 트위터가 이런 지인 능력을 해주는 게 문화상품권 만 원하고 사진만 넘겨주면은 고퀄리티로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유통망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계속 수사는 하죠. 아, 수사하고 있죠. 계속 수사하고 잡아들여도 여전히. 계속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피해자들은 범인 근거 못지않게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게 이제 이게 삭제 차단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지 삭제가 일단은. 이게 한번 업로드된 정보가 완전 인터넷 공간에서 영원히 사라질 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참 이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많은 유관기관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는 용기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전혀 어떤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요. 찾아가서 용기만 있으세요. 용기 도와주십시오 하면 최선을 다해서 차단시키고 삭제해주고 범인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하는 거는 유관 기관의 몫이라는 거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제가 만나뵙고 많이 같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 삭제 차단 검색의 기술에 대해서는 단연 1등의 기술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고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서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피해자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지인들이 이 피해자분들이 계속 신고를 못하고 숨어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피해자 잘못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려가지고. 그럼 그냥 가족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래.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아는 분 한 분 그 따님은 아마 이제 그 사귀던 사람한테 그 이제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찍혀가지고 이제 당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해.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자 그 너 그러고 댕겼냐고 그러면 못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설득 하나 내먹었어요. 아, 이게 근데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1차적으로 있어야만 그게 앞으로 삭제 차단 폐쇄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지우면 안 되고 지우기 전에 그 전에 앞서서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그 위로와 용기만. 그렇지. 용기만 주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 문은 어렵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이런 피해를 안 당하는 게 맞지만은 이를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강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많이 다뤄서 잘했어요. 디지털 성범죄 그 내용을 좀 많이 다뤘고 그 뒤에 하고 이제 생활 밀착형 사이버 범죄가 있는데 제한테 되게 좀 특이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뭐죠?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사건을 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해킹 범죄인데 해킹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누군가 이제 은밀한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뭐 훔쳐가는 거 독특한 능력 근데 특히나 이런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이제 국민들한테 좀 두려움을 줬던 게 월패드 해킹 이제 우리 그 아파트 단지 월패드 이제 해킹 사건 월패드 네 월패드 해킹 사건인데 그런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은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국민들한테는 이게 공포심이 수십 배로 이제 전달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킹인데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킹이 어떤 독특한 컴퓨터에 대한 사이언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범죄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킹이라는 게 저 은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권한 없이 들어가서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해킹이 기술적으로 해킹하는 것도 있고 사람의 취약점을 해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가져온 사례가 사람의 취약점을 해킹하는 사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그때 제가 이제 연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아침 그때 아침 한 9시 반이었거든요. 그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식당이 문을 열 때가 8시 반이나 9시쯤에 문을 여세요. 그 식당에서 이제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그 가게를
들렸다가 간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피해를 당한 거예요. 무슨 피해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데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스마트폰 안에서 뭔가 피해를 당한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갔죠. 그래서 신고를 받고 갔는데 그때부터 그 인근에 만두 가게, 음식점, 세탁소, 치킨 가게, 분식집 동시다발적으로 막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연천에 있는 그 전국 시내가 이제 쑥대밭이 된 거죠. 같은 날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같은 뭔 피해지? 같은 날에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만두집 가게를 가서 이제 어떤 경위가 어떻게 피해를 당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아침에 이제 첫 개시하려고 음식 재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늘픈 20대 초반에 머리는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단발. 단발 여성이 만두를 음식을 주문하러 들어오더래요. 첫 개시 손님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만두 사오라고 해서 만두 이제 주문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 무슨 만두 줄까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준비를 말하더라? 고기 만두인지 김치 만두인지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이거 잠깐 전화기 좀 주시면 엄마한테 고기 만두인지 확인해 본다고? 김치 만두인지 그거 물어보면 안 되냐고. 그거 쓰라고. 이게 첫 시작이고 계시고 손님이고 갸늘픈 여자애였고 뭐 설마 핸드폰으로 뭘 하겠나. 근데 핸드폰으로 이게 보면은 우리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게 핸드폰으로 뭘 할까라면 그 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통화를 하겠다니까 그냥 준 거예요. 준 거예요. 비밀번호 이렇게 풀어가지고 패턴 풀어서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고기 만두 달래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분은 식당에 주방에 들어가서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것도 걸리고 나서 애한테 고기 이제 주고 만두 주고 계산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만두집 식당 사장님이 핸드폰을 찾으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카운터에 분명히 주고 나서 카운터에 올려놔라고 했는데 카운터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을 찾으려면 막 찾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니까 변기통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왜 핸드폰이 여기 있지?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갖고 와서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우리 처음에 대리점에서 핸드폰 개통하면은 물건 딱 열면은 공장 초기화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키면은 이제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이제 초기화된 상태. 이 초기화된 상태가 뭐 어떤 거냐면은 그 안에 패턴도 지워지고 문자도 지워지고 사진도 지워지고 주소록도 다 지워집니다. 와이브 다 깨끗해진 상태인 거죠. 공포이 돼버리네 말로. 깨끗해진 상태가 되는 거. 핸드폰이 이상하게 된 상태가 되니까 혹여나 걔가 무슨 짓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바로 핸드폰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한 거예요. 핸드폰이 이상하게 됐는데 혹시 결제 내역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핸드폰 빌려간 그 15분 그 사이에 핸드폰 소액 결제가 풀로 가득 차게 그분의 핸드폰 소액 결제가 뭔지도 모르셨어요. 결제가 그때 지금 최근 한도가 60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신고를 해서 저한테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는데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바로 100m 건너서 세탁소 그리고 100m 건너서 치킨집 100m 건너서 분식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전체 다 그냥 풀로 저 소액 결제 싹 해버린 거네. 이상했던 게 이상했던 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피해가 같은 날에 당했더라고요. 그 만두집은 제한테 들어온 건데 그날 당일날 피해를 당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신고를 먼저 하신 건데 이따가 연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를 들어오는 보니까 한 달 전에 같은 날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이게 왜 한 달 전에 그리고 나서 한 달 전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 보통 핸드폰 요금이 한 달 뒤에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눈치를 채는구나. 지금은 우리 보통 이 지로로 안 받아요 사람들이. 지로로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계좌이체. 맞아요. 아니면 영수증은 그러니까 메일로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지로로 받으신 거예요. 지로로 핸드폰이 보통 쓰면은 많이 나와봤자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핸드폰이 이제 100만 원이 나온 거니까 100만 원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고 한 달 전에 발생했고 그리고 이거 분명히 피해자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보면은 상인회
네, 그 연합 이제 상인회 있으시거든요. 요거 한번 회의 좀 하셔가지고 피해자도 더 있는지 보라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은 지로도 안 받고 그냥 계좌에 자동이체로 빠져나도 그러니까 확인 안 하면 모르는 거지. 그 돈이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노란색 머리, 노랑머리 노랑색 머리 여자에 왔었다고 세탁물 맡기고 나서 세탁물 맡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이 저기 가 있었다. 그 핸드폰이 공장 초기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연령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60대 핸드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핸드폰이 공장 초기화가 돼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럴까? 그 애는 의심을 못하고 이제 믿은 거죠. 그냥 그러고 또 다시 쓴 거네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셨더라고요. 피해자들을 보니까 피해자들이 그때 피해 금액이 그 2천만 원 넘었었어요. 꽤 많았죠. 100만 원씩 하면은 한 20명이 넘으니까. 얼마 쑥대밭이 되게 그 시골 마을이 시골 마을이 난리가 나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피해 조사 받아야 되지. 피해 내역 확보해야 되지. 그분들이 뭔가라도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안 되시고 그냥 오시는 이제 그냥 몸 만들고 경찰서로 오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출력 영수증 받고 이런 거 서류 받고 이게 그냥 피해 조사만 받는데도 한 달이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더 피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빨리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특정을 해가지고 그 수사관들이 제일 큰 일이 특정을 해서 빨리 특정만 되면은 거의 반은 잡힌 거니까. 그러니까. 특정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계속 찾아오시니까 이 혼자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피해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여기 아마 얘 우리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얘 근처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아무래도 네트워킹이 잘 되시니까 시골이니까 이거 잘 되시니까 이거 얘가 언제든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제가 바로 튀어갈 테니까 우리 한라인 구축하시죠. 그래가지고 한라인 구축해가지고 피해자분들 도와주세요. 나타나면 따는 거야 그냥.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그 제보 오셨어요. 제보 오더라고요. 그 보면은 동네 목욕탕이 있어요. 음식점 어머니가 동네 목욕탕을 자주 다니시는가 봐요. 그 동네 목욕탕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얘 요즘에 설치고 다닌다. 얘 누군지 알아? 얘 누군지 아는지 그게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걔네 딸이잖아. 이제. 딸이다라고 해가지고 노랑머리 걔 맞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저한테 제보를 주셨더라고요. 딸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몇 년생인 거는 모르시죠? 걔 쓰는 핸드폰 번호 있어 알려주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알려주면 제가 조회해보면 가족관계 나오는 그 가족 그 딸이 다보니까 금방 하는 거니까 해보니까 출력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얘구나. 노랑대가리 맞아? 얘구나. 근데 약간 그때 좀 형사로서 자존심은 좀 상했긴 상해. 왜냐면 형사가 추적을 해서 잡아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IP 추적이라든지 막 이게 과학수사로 따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피해자들이 이게 시골분들이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골 오래 살면은 그 경전에 누구네 집에 누구네 방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지 다 안다고 쌀 통장 열 개 몇 개 있는 거지 다 안다고 그 쌀독에 저 밥 몇 개 숨겨놓은 것도 알아. 그렇게 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특정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어디서 못된 걸 배워. 얘가 연천에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연천을 1차로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험하고. 의정부로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천에서 시작을 해서 의정부로 넘어가서 의정부에서 이제 밑으로 양주로 내려왔더라고요. 양주 연천 그 북부 지역만 싹 쓸었구만. 연천 의정부 양주 경찰서 사이버 팀이 이미 이제 수배가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천 의정부 양주 야 그다음 동두천 이겠더라고요. 보니까 동두천 그다음 포천으로 가겠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상습 사기꾼이라면은 대부분 이제 자기 이제 익명으로 한다든지 연천에서 했으면은 의정부를 했으면은 서울로 간다든지 지역을 옮겨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돈다는 말은 네가 결국 그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들 돈 뜯어내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비로 쓰는 애구나. 그리고 너는 어디에 못 가는 애야. 못 가는 애겠다 싶어 가지고 얘를 이제 빨리 체포일점을 조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소지가 연천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연천이었기 때문에 그 경찰서 수사관들이랑 조율을 했어요. 근거 시점 언제 잡을 거냐 해가지고 근거 시점 이쯤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영자 어머니 이제 찾아갔죠. 어머니 딸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욕을 하시면서 갖다 버렸다면서 그러니까 죽든지 마든지 알아서 그 항상 그래 항상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래. 나 버린 새끼니까
삶아 먹던 구워 먹던 맘대로라고. 제가 가족들하고의 연락이 중요하냐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피해 잡고 나면은 피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치. 이런 애들은 돈을 다 써버리거든요. 가족이 해줘야. 가족 있는 거 몸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가족이 도와줘. 가족이도 해줘야 되거든. 가족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교류가 끊어져 있으면은 피해자들도 피해 회복이 안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민사 소송을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한다?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통도 하면 또 뭐예요? 돈 없는데 뭘로 받을 겁니까?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아 이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어머니 하지만 얘는 제값을 받아야 되니까요. 얘 제값을 받아야 되니까 얘를 설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기다렸죠. 기다리니까 어머니 전화를 받고 오더라고요.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무서운 거죠. 얘는 무서운 겁니다. 도망갈 거면 이미 도망갔어요. 이미 도망가가지고 친구를 뭐 한 명 더 데리고 다닌다든지 해서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너 지금 어디니라고 물고 동두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 동두천에서 또 피해자 찾고 있구나. 친구야 그만하자. 그만하고 들어와. 들어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들어와라 하니까 내일 들어오겠대요. 근데 얘네들이 이 연락을 끊고 안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내일 반드시 와야 돼. 그리고 난 만약에 내일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저씨는 이거 나는 분명히 변해서 너를 채울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오더라고요. 다음날 왔습니다. 다음날 와가지고 제 거 조사를 이제 했는데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업무폰을 하나 줬어요. 이거 이 기술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거든요. 남자친구한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 그 남자친구 새끼. 남자친구 어디서 하라니까 이름을 알려주더라고. 인적사항을 하니까 교도소에 입감돼 있더라고요. 교도소 들어있는데 누구니? 이러니까 같은 수법으로 교도소. 똑같은 수법으로 해먹은 거예요. 그걸 전송받은 겁니다. 남자친구 어디서 근무해? 남자친구 이런 기술을 알기가 너네들이 누가 알려준 게 아닌데 이거 어디서 배웠어라고 하니까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 이제 이런 영업 비밀을 이렇게 나쁜데 쓰는 게 아닌데 왜 이런데 쓸 수밖에 없었는 건지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줬어요. 자 지금 내가 핸드폰이 패턴이 잠겨 있는데 그 치킨집 할머니하고 세탁소 사장님한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보라고 해줘. 한번 해줘. 그러니까 자 시간 제게 해가지고 타이머 떼고 딱 쟀거든요. 딱 줬는데 딱 20분 걸리더라고요. 해내는데 빼내는데 20분 안에 얘가 해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패턴이 문제입니다. 패턴이 우리 보통 스마트폰 보면은 패턴이 잠겨 있잖아요. 그 이 특히 이제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삼성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아무리 그 최신 기종이 나와도요 자기가 익숙한 것만 쓰세요. 아, 그럼 귀찮거든. 편한 거, 익숙한 것만 쓰시거든요. 또 다른 기능 필요도 없고 그분들한테. 그리고 다른 기능 안 쓰세요. 그 소화결제가 뭔지 모르세요. 그래.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핸드폰을 잠깐 김치만두 고기만두 물어볼 때는 그때는 패턴을 풀어주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이제 15분 안에 끝내버리는 작업을 끝내버리고 그리고 패턴이 이제 잠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니까 치킨집 분식집 좀 손님이 많고 가게가 좀 넓은 곳에서는 이 카운터에 올려놓고 사장님 이제 피해자분들이 신경을 안 쓸 때 핸드폰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아. 갖고 나옵니다. 얘 갖고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그러면은 핸드폰이 갖고 나온 그럼 어떻게 풀어? 패턴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켤 때 볼륨 업 버튼, 홈 버튼, 메뉴 버튼을 세 개로 동시에 꾹 누르잖아요. 동시에 꾹 누르면은 이게 공장 초기화 모드가 딱 켜집니다. 이게 켜져요. 갤럭시 S6나 예전 구형폰 같은 경우에는 내 것도 그러나? 그 공장 초기화 켜보시면 돼요. 이걸 배운 겁니다. 이걸 배워요. 그래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켤 때 볼륨 업 버튼. 아, 그 얘기해 주지 마. 요 기능을 이렇게 근데 이거 다 나와요. 그 보도 자료에서 나왔어요. 아, 이게 뭐야? 그렇게 되면은 공장 초기화 딱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장 초기화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처음 샀을 때처럼 깨끗한. 그런데 이 핸드폰은 처음 샀을 때처럼 깨끗하지만 안에 유심칩이 꽂혀 있잖아요. 그렇지, 꽂혀 있지. 그리고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플들은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그 상태에서 공정 초기화에서 미리 갖고 있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해서 구글 기프트 카드나 문화 상품권을 온라인 상품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사냐면 소액결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주인이 다 물어내는 거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핀 번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핀 번호를 A4 용지에다 다 옮겨 적습니다. 이게 얘가 보니까 손이 눈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적습니다. 빨리 싹 적어내 가지고 피해자의 100만 원치로 구매한 문화 상품권을 핀 번호를 여기다 싹 옮겨 와요. 옮겨 와서 핸드폰은 놔두고 요거를 들고 가까운 편의점에 갑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그 교통카드의 핀번호로 충전을 하고요. 그 편의점에서 수수료 떼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아,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홀라당 다 써버렸습니다. 이야,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이런 아주 나쁜 영업 기술, 영업 비밀을 남자친구한테 개성받았던 사기꾼들이 있고, 이거 잘 보시면은 첫 시작이 이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렇게 갸날프게 누가 봐도 이 스마트폰으로 이런 짓을 할까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한 거죠. 가져와서 소액결제를 빼냈던,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생활 밀착형 해킹 범죄입니다. 아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면 한 통화 급할 때 빌려줄 수 있는데 이제 이거 다시 생각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보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있어야지. 내 휴대폰 갖고 단지 전화만 거는지 그거 갖고 또 주물떡거리는지는 보는 게 근데 좋겠죠. 근데 전화 빌려가는 사람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빌렸을 때는 통화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통화 외에 다른 걸로 쓰면 안 되지. 왜 만져야 됩니까? 그거는 보는 데서 내 범위 내에서 이제 요즘에는 그 핸드폰 빌려준다라는 게 이제 문화가, 이게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믿어주는 이제 문화가 있긴 하지만은 이 핸드폰을 빌려주는 문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더 위험한 거는 데이터를 나눠 쓴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문화입니다. 특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한다는 말은 내가 그동안 그 시간 동안 내 핸드폰을 공유를 해서 네트워크가 나가기 때문에 특히 핸드폰에 있는 뭔가를 정보를 공유를 한다, 빌려준다, 이게 이제 미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연인끼리 그 데이터 공유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아, 그 요금도 문제도 있고, 맞아요. 과부가 문제 생기더라고. 그거 신고 많이 들어오더라고. 한때는 이제 연인 관계였는데 휴대폰 공유해서 쓰면서 그 말썽이 많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때 제 사건은 이제 조사하고 걔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의정부 경찰서에서 이제 체포하는 걸로 해서요. 다음날 이제 집에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사건 끝날 다음날 추가 조사 필요하니까 집에 있어야 돼 해놓고 다음날 바로 의정부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들이 급파해가지고 체포해서 구속됐습니다. 구속돼가지고 이제 구속됐죠.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은 안 시켰어도 가긴 갔네. 네, 네, 그 체포영장 받은 상태. 가야지. 그 정도 되면 피해 회복이 안 되죠. 가서 아니 회복이 되건 안 되건 그 정도 되면, 피해자가 그 정도 되면 같이 교도소 가서 좀 반성 좀 해야죠. 반성해야 되는데 보통 나와서 또 거짓 할까 봐 걱정이네. 이 사기꾼들이 재범률이 너무 높잖아요. 맞아요. 특히 인터넷 사이버 범죄 사기꾼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이나 이제 이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법정 형량이 이제 뭔가 자기가 해볼 만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사기꾼들이 재범률이 너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국민들이 다 공분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법정 형량. 이게 형량이 이제 이게 사기에 간대한 건지 저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잡아서 추적을 해서 공고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결과가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특히 사이버 범죄는요, 여자 피해자들도 꽤 많아요. 여자 사기꾼도 많고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다뤘고 그리고 제가 에피소드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요게 이제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 보이스피싱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상급선 다 해요. 그냥 다 다지. 그냥 그 내 당직 날 사건 들어오면 이제 다 하고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사건을 해보면은 그 변요한 배우님 출연하셨던 거 아 정말 감명 깊게 봤고 그 영화도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밌게 잘 만들었어. 아 그 영화 진짜 그 정말 그 리얼하게 다뤘더라고. 그 시나리오 그대로 써요. 그 걔네들이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그 영화에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 부인이 아내분이 이렇게 남편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변호사한테 돈을 보내주거든요. 보내주고 나서 이 피해자가 그 부인이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은행으로 뛰어가잖아요. 그 이 은행으로 뛰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 채 안 걸리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얘네들이 돈을 이제 빼내는 작업하고 같이 이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피해자들이 아직도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 은행이 지급정지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게 1순위, 2순위를 맞아요. 이거를 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돈을 찾을 수 있냐 못 찾을 수 있냐 이제 그게 갈려버리거든요. 이게 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정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맞아요. 지급정지가 1번입니다. 1번. 수사기관 신고는 2번이고요. 지급정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기관한테서 신고를 하고 이제 관련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그 지급정지가 유지가 되죠. 아직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에는 112에다 신고하면 연결을 해줘요. 112하고 아주 은행하고 연계돼서 해버리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 이제 사기꾼들이 피해자들 이 피해 사실을 인식을 못하게 그 어떻게든 전화를 걸어놓은 끊지 못하게끔 계속 전화하게 만들 계속 끊지 못하게끔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사실과 골든 타입을 이거를 시간을 늘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초로 입금됐던 최초 입금 계좌에서 중간 계좌, 세탁 계좌, 환전 계좌 이거를 N차 계좌로 계속 갈아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무통장 송금이라든지 해외로 가버리겠다.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가 끊이지 않고 그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 안에서 범죄자들이 특정 링크를 보내줍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빼내고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좀 잊을 수 없었던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이 계셔가지고 내용을 좀 넣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실패 혼자 해서 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보이스피싱이 대한대출 사기라고 햇살론 대출이라고 그때 햇살론. 국내에서 실제로 그 상품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햇살론 진짜 실제 있는 제품이잖아. 있어요. 햇살론 그냥 희망금융론하고 그러니까 희망홀씨론 뭐 이렇게 돼서 햇살론이 이제 대출 이제 그 상품이 출시가 됐었을 때 그때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시나리오를 그걸 쓴 거예요. 그걸 썼는데 저한테 이제 피해자분이 오셨는데 이게 그때 지금은 이제 딴 데로 가셨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시나리오가 맞춤형 시나리오가 있어요. 맞춤형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급정지까지도 안 하셨더라고요. 지급정지를 안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일단 앉으시라고 해놓고 바로 일단은 피해자 말만 듣고 이게 나중에 보면 근거 없다라고 은행에서 거부를 할 수도 있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급하게 지급정지를 걸어놨죠.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미 13개 넘는 계좌로 다 분산 쪼개져서 쪼개져서 순식간에 쫙 찢어버리는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13개가 2차 계좌일 뿐이지 13개는 나중에 거점 계좌가 합쳐지면 갔다가 다시 또 다른 이제 20개가 넘는 계좌로 쪼개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추적 따돌리는 그런 방식인데 13개 넘는 계좌로 이미 다 분산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급 정지를 걸어 놓고 이제 그거는 1차 이제 피해자분이 하셨어야 될 거를 한 거잖아요. 이제 해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우시는데 뭐 이제 그분이 기댈 곳은 이제 저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보니까 핸드폰을 좀 봐도 되겠냐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학교 선생님은 이분 이제 기존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있으셨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달 원금하고 이자율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 늘 그렇지. 이제 저금리 대환 대출하고 이제 그 아까 봤던 이제 뭐 이렇게 희망홀씨로 이제 그런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다. 이제 그 우리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라고 한번 확인해 볼 법한데 그분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대출 원금을 저희들한테 거치를 시키시고 추가로 대출을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아주 쌉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직업군이 좋으니까 저희들이 더 이자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바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1금융권에서 받았던 그 대출금을 걔네들이 말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고 송금을 해버린 거예요. 송금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대안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작업이 필요하니까 문자로 핸드폰으로 뭔가 승인번호가 날라온다고 그 얘네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셔야만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에 보니까 승인번호가 한 8개 있더라고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추가로 대안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무슨 서류를 추가로 넣어주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처음에 받았던 대출 회사하고 추가로 받았던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도 그걸 다 보내준 거예요. 그거를 다시 보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 받았던 문자 발신지가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캐피탈 회사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보니까 이거 지금 승인번호 날라와 있는데 이거 문자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분 누구님 이 선생님 피해자 선생님 추가로 대출 받으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서야 보니까 이 처음에 받았던 원금을 계좌로 보내주고 이 얘네들이 이제 빼간 거죠. 그걸 가져가고 추가로 이분 명의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실제로 캐피탈을 하나를 더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8개를 더 받았더라고요. 나쁜 놈의 새끼. 와,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카파이들 원금만 해도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아주 대출까지 받아가는구만. 그 승인번호를 그렇게 속인 겁니다. 자기들 작업하는데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거를 알려달라면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이걸 믿고 알려주신 건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넘어갔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돈마저 못 찾으면 어떨 거 하겠나. 주민등록번호니 뭐 이거 다 줬으니 뭐 그 서류가 다 갔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대출 다 받지 뭐. 그 신용등급 관계없이 이제 그 저급한 아주 그 캐피탈 그러니까 쬐끄만 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백만 원 몇번만 원. 그건 거의 사채예요. 합치면은 이게 그 양반은 원금 날리고 자기 명의로 또 다른 데서 대출 받은 거 다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니까 이게 다른 거는 둘째치고 이분이 혹시라도 혹여나 이제 극단적인데 안 될까? 너무 제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은 그랬지만 혼자 해볼게요. 이제 이래 되니까 그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이 다른 게 없어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그 저금리 대한 희망홀씨론인가 그 이제 권유하셨던 뭐 누구 하라고 문자가 있더라고요. 명함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얘가 뭔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하고 연결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가 빨리 뭐 좀 기초 수사를 했었어야 돼요. 뭐 동아일이라든지 조직원들 연결점 하려면 그게 보통 혼자서 하려면은 혼자도 힘들지만은 한다면은 보통 몇 개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 선생님이 너무 제가 안 됐고 뭐라도 제가 빨리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나와 있던 장소하고 저를 특정을 해가지고 찾아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가려면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뭐 영장을 들고 간다든지 그렇지. 밀고 들어가서 막 박스 들고 가고 막 총도 쏘고 막 내려 잡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때 경제팀 내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던 그 수상한하고 이제 마침 오늘 사건을 받는 날이 아니더라고 읽은 날이더라고요. 김현선 야구 좀 같이 좀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 중랑이더라고요. 그 회사가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니까 그 반대편 건물에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나와 보니까 그 건물 청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청수가 전부 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이게 한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뭐지? 어떤 회사지? 캐피탈 회사. 이제 명함은 캐피탈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영장을 받기는 시간이 다시 작업을 해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일단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형사가 가장 마지막에 쓰는 카드 임의제출. 그냥 임의제출이라고 일단 뭐 드러나 보자.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 드러나 보자. 가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저러고 있는데 뭔 상황인지 했는데 둘이서 그 삼단봉도 안 가지고 수갑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그냥 신분증 하나만 들고 왔어요. 둘이 이제 투벅투벅투벅 올라갔는데 느낌이 쎄해요. 무슨 이제 블라인드는 쳐져 있는데 딱 가니까 그 층 건물이 통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통유리로 되는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이 하나 큰 데가 있는데 밖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 1인용 책상 하나씩 들고 있고 아주 한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 보글보글 하셔가지고 책상에는 이제 가방 하나 올려져 있고 여기 위에는 이제 A4 용지 하나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전화기 통을 들고 막 바빠요, 막 이렇게. 바빠요. 이제 그분들이랑 30명이랑 저희 수사관 둘이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딱 이러니까, 김영수 좀 느낌 이상하지? 이러니까, 어떡하지?
야, 안 되는, 일단은 가자야. 그냥 들어갔어요. 일단 그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전화통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그 선생님 스마트폰에 문자 내역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시나리오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생이 하다가 너무 저도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고함 지르면서 이제 연장전장에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왔습니다. 신분증 하나 들고 그 전화기 다 내려놓으세요. 전화기 다 내려 아줌마 그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으세요. 아줌마 잠깐만 거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김영사 일단은 네 저기 가봐. 저기 가봐. 얘도 쫄았어요. 얘도 쫄아가지고 애도 쫄아 말이 없더라고요. 김영사니까 뒤에 있는데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애가 쫄아가지고 경제팀 직원을 내려갔으니 그러니까요. 그 아줌마 잠깐만 거기 있어요. 그냥 중요한 요 옆에 사무실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만 계세요. 하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이제 몸이 이렇게 틀어지는 그 순간 아줌마들이 갑자기 이제 가방 들고 확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호로락 40명 다 도망가고 놓쳤어? 도망가고 어떻게 잡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애들 다 도망가죠. 그문 잠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문부터 잠가야 돼. 그래서 30명하고 2명하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경찰서에 연청해서 아, 저 빨리 기대마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땅에 땅 등에 이제 땀이 막 식은 땀이 나는데 일단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가니까 파석이 막뭐 밀어놓고 있더라고요. 잠깐 스톱, 잠깐 스톱 해가지고 서로 다 빼시라고 해가지고 갖고 와서 딱 갖고 와가지고. 요 피해자분 이거 있으시죠? 대출 그 이력 신상 서류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주더라고요. 당신이 상담하신 분이 명함 그, 이 사람입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대출금은 어디 있죠? 하니까 당연히 저 대출 심사하려고 입금하려고 준비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심사기관에 넘겼습니다. 딱 그 걔네들이 쓰는 수법이 있어요. 넘겼대. 그 어디 있는데요? 아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저 어디 이제 확인 안 되는 업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체포영장도 없지. 몸망에 왔지. 신분증 하나 왔지. 여기는 콜센터는 활라당 다 도망가 버렸지. 이 사람들 인적사항하고 싹 다 가져와가지고요. 이분들 조사하고 통장 명의자들 조사하는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이제 피해자분 다시 불렀어요. 정말 죄송하더라. 너무 죄인 같더라고요. 제가 이미 돈은 이제 세탁이 돼서 갔지만은 나중에 그 수습하는데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수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 입건하고 통장 명의자들 그분들도 피해자들이거든요, 사실. 엄밀히 하면 그렇죠. 근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저 재래시장에서 이제 생선 파시는 맞아. 분들, 야채 파시는 분들. 처음에 노숙자 쓰다가. 아, 이제 그분들 조사했는데 돈은 나중에 일부밖에 못 찾았습니다. 피해자들 중에서 좀 이상해가지고 지급정지를 해놓으신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건데. 예, 그분들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회수가 됐는데 일부만 돌려받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습하는 데만 한 5개월 걸렸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수사도 골든타임이 있고 좀 이 보이스피싱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구나. 아, 그때 진짜 좀 부끄러웠지만은 이게 저한테는 나중에 수사에 좀 큰 지침하고 좀 나침반이 약이 된 거니 약이 예, 됐던 겁니다. 아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40명이 하다가 갑자기 모두 전화기를 탁 끊고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고함 지르면서 그 좀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전화를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잖아. 뭐 이제 사기라는 거 좀 아시고 전화 좀 끊으라고 그 마음에 고함을 지르는데 와 정말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잠깐 이 몸을 터는 순간 후다닥 하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동시다발로. 동시다발적으로 순간 이제 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김현선 야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빨리 잡아봐. 나 이거 알 테니까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뭐 못했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그게 네. 아마 형사들은 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전에도 뭐 얘기했나? 수배만 6개 걸린 친구가 있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이제 형사 두 명이 간 거 아니야. 두 명이. 그 사무실 저 포천 쪽이에요. 2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딱 치고 올라갔는데 아 거기 들어가 물덩어리들이 이만한 것들이 수십 명 있는 거 수십 명 아, 그 안에 얼마나 무서웠어. 야 신분증 하나 다 꺼내고 와서 수갑 하나 달랑 들고 신분증 딱 꺼내고 누구누구 방 누구누구 있지? 하고 소리 지르고 딱 들어가는데 있는 건 보여. 보이는데 이쪽에서 이거 하던 새끼들이 우와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건 참 겁겁하더라고. 그렇다고 이 형사가 말이야. 그 강력 형사가 쪽팔리게 거기서 수갑 내리고 나올 수는 없고. 나와. 다 알고 왔으니까 너 나와. 이 소리는 지르는데
한편으로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무서우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이제 무서운 표정 짓고 그러면 안 되죠. 아,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 온 것처럼 막, 아, 이거 뭐 애들 다 와 있고 막 헛소리 하고 애들 지금 연락 다 올라오라고 거야. 막 헛소리 하고 이제 여기 이거 장난 이거였지, 이거. 네. 네. 총 들고 온 거 주머니 속에다 넣고 또 될까요? 까부르면 안 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총 아닌데 손가락. 계속 이 바지 주머니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쏠 것처럼 이렇게. 아, 돌아보면은 네. 무서우셨을 거예요. 정말 아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오자마자 수갑 채우고 날라지. 아이고 고생했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꼭 진짜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아, 결국 이게 경찰서로 안 오셔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방. 이제 예방에 좀 많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 예방에 대한 동참의 첫 걸음은 관심. 관심.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심. 왜 애가 자녀분들이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왜 어떻게 돼서 그 관심이 사이버 범죄 예방의 첫 걸음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메시지를 담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중에 꼭 한 분이 있는데 해요. 그 추적단 불꽃의 단님이 단. 아, 추적단 불꽃의 불림은 많이 바쁘시고요. 단님이 지금 아직도 단으로 이름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적 불꽃의 단님이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 그 지금도 열심히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추적 불꽃의 단님이 추천사 써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뭐 네. 인격살인 저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러운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저 박중현 형사 모시고 이제 본인이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야기 이제 하고 이렇게 포맷으로 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네, 네,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도 좀 하고 그래요. 질문도 하면 되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고생했어요. 예, 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